우리 에이티즈 종호 씨가 아까 스케치북에 뭘 잔뜩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에게 지금 글씨가 작아가지고 뭐라고 쓰신 거예요? 내 눈물 훔쳐가신 선배님 이거 아닌데 그만 좀 훔쳐가요. 아, 왜 훔쳐가요? 죄송합니다. 도둑이 됐네요. 절도범 같은 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존박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맨 처음 이제 알리게 됐던 게 다 기억하시죠? 2010년 슈퍼스타 K2에 당시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등장과 동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저 이 얘기는 몰랐어요. 하물타면 네. 노래하는 존박이 아닌 연기자 존박으로 만날 뻔했었대요. 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네. 또 다른 소속사들에서 제의가 좀 들어왔었어요. 아, 연기자 회사에서 네네네. 그때 노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또 제가 좀 훈훈한 편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때는 지금도 좀 훈훈하지만 그때는 뭐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그런가 뭔가 좀 외모로 많이 이렇게 지금 좋아해 주셨어요. 허각씨 디스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굳이 혹시 디스는 아니지만 허각이 노래를 잘했고 아, 내가 보기 좋은 거는 사실이었잖아요. 뭐 그걸 뭐 그랬었죠. 아, 노래는 네. 어마어마. 네.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 그럼요. 그럼요. 최고의 무대 그럼 됐지. 예. 아,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인정할 수밖에 예. 없네요. 그럼 예. 됐지래.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네. 배우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우리랑 계약하면 영화 남자 2인자 역할에도 바로 캐스팅이 가능하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왜 러브콜을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존박 씨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스케치북 때 존박이 누나한테 크리스마스 특집이었죠. 맞아요. 정확히 네. 얘기하면 유기견으로 이게 가수가 유기견으로 나온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람 역할도 아니고 유기견 역할. 대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유기견 역할.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걸 실제로 방송을 그때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아, 정말요? 정말 그걸 보셨어요? 아, 경이로웠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유기견 느낌이 강하게 드는 너무 슬펐어요 진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이적 씨와 함께 출연했던 방송의 적 네. 방송계 화제를 진짜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대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때 나온 유행어가 이제 방송국 놈들이라는 그치, 그치. 말을 제가 처음 유행시켰지. 뱉었죠. 그 역할로 바보 역할 네. 바보 존박으로 네. 자 몰입해서 한번 카메라를 보면서 그때의 마음으로 그 멘트를 한번 연기를 좀 해주시죠. 어제 들어간다 바보다 눈빛 이상해진다 그래. 야 이 방송국 놈들아 편집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거였죠. 자 우리 김대명 씨 심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아 일단 그때 계약 안 하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누가 계약하자고 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 가고 있죠 제 길을. 네. 네, 저 굉장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신사평 훈훈한 신사평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그럼요, 네. 부동산 계약서도 임대차 계약서도 꼼꼼하게 예. 다 확인하시길 맞습니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 자기 길이 있는 거니까요. 또 우리 김대부 씨는 예. 말씀 드셨네요. 내 마음이 너무 들뜬다 싶을 때는 계약서를 내일 다시 보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정말 현명한 말. 네. 맞습니다. 좋은 정보도 감사합니다.